이제 승부치기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승부치기를 할지. 역시 선출이 칩니다. 그렇다면 1번 타자 공감은 1번 타자 이성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8번 9번이 1루와 2루 주자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루 주자가 심영석, 1루 주자가 남윤수가 됩니다. 오늘 계속 이름이 거론됐던 남윤수 선수가 1루 주자, 그리고 심영석 선수가 2루 주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성우, 그런 시스템이겠죠. 어쨌든 자, 쳤습니다. 결대로 밀어쳤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아직까지 안타는 없습니다만 또다시 내야 중견수 앞으로 나오면서 문희성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투아웃. 자, 과연 2루 주자 심영석을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그 다음 타석에는 황채영입니다. 마운드에는 김세훈. 쳤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가까운 베이스를 자 막아내면서 이렇게 김세훈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불끈 파이팅 소리를 지르면서 더그아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디펜스 원 문희성 뭐 말이 필요 없는 저 특이한 루틴이 있죠. 경기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볼이 폭투가 나오면서 자 주자 2, 3루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희성 선수 당연히 고의 사루를 걸르겠죠. 자, 그러나 그 다음 타자 4번 타자 박선호입니다. 네, 1루를 채우면서 어떻게든 홈더블이든 뭐 이게 포스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 상황을, 태그 상황이 아니라 포스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홈에서 잡자. 자, 그러나 다음 타석 만만치 않은 박선호입니다. 디펜스 원의 선출. 오늘 유격수에서도 멋진 수비 여러 개를 보여줬던 박선호 쳤습니다. 자, 3루가 잡아서 홈으로 던지겠죠. 홈만 아웃시키면서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1루를 채운 거죠. 그 타구가 조금 삘삘삘 맞아서 송현우 3루수가 좀 어려운 쳤습니다. 과연 중견수 이걸 잡아내면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잡아내면서 자 이렇게 이성훈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승부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가위바위보. 아, 여기서 또다시 공감이